당직병사 얘기가 나와서 어제 추 장관의 당직병사 관련된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직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했다라는 추 장관의 발언 들으셨는데 김병민 위원님, 예. 앞서서는 보좌관에게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고 추 장관께서 말했는데 당직 사병이 좀 오해하거나 억측하고 있다라고 예. 말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청년이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인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SNS 기록까지 하나둘씩 다 찾아가면서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등에 대한 동료 부대원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들까지 일파만파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조금은 수정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에 있는 군의 입장이라면 저도 군에서 제가 부대 일지를 쓰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매 저녁마다 점호를 하게 되고 그날의 휴가자라든지 이 부대 인원들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군의 규정이라면 박수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기간 동안 모르고 있는데 왜 일요일에 가서 갑자기 인원이 맞지 않느냐고 당직사병 얘기하느냐 볼 수 있지만 카추사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 자유롭게 나가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는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일요일 저녁에 당직사병이 이 내용들을 확인했다라는 게 당직사병이 주장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추사가 갖고 있는 특수성 상황에서 마지막 날 봤을 때 충분하게 2차 병과가 끝나고 복귀해야 되는 인원이 부대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전화를 했다는 기록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 당직사병이 전화를 추미애 장관 아들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의 병과가 끝났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왜 집에 있냐? 지금이라도 큰일 났으니 빨리 들어와라고. 그러면 당직사병 입장에서 이 전화를 받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군부대에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부대에 신속하게 들어와야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만약 엄마의 보좌관이라고 했은 형과 통화를 통해서 그 보좌관이 군대에 연락을 취하게 됐다면 이 보좌관은 대한민국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일을 아무리 친한 사적 사이라도 그 일을 대신해서 군부대에 뭔가 민원이든 청탁이든 연락을 취했다면 이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처벌 앞으로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 나왔으니까 한 번만 예. 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예. 이제 지적을 하셨으니까 바로 잡겠습니다. 바로 잡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대 일지라고 부대의 기록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카투사 이 부대의 경우에 우선 복귀 장부가 있어요. 복귀 장부는 그 지원 반장실에 가서 당직사령 앞에서 휴가 복귀를 신고하고 예, 본인이 직접 수기로 기록을 하는 장부가 하나 있고요. 그럼 그 부대에는 부대일지 말고 그 상황판이 이제 화이트보드처럼 크게 있어서 거기에 지우고 쉽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일지를 작성하는 병사나 이런 부분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부대일지는 최후에 몰아서 작성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은 이 두 가지는 다 수정이 돼 있을 텐데 이 부대일지가 수정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25일 당직 사병은 그 작성 수정이 안 된 부대 일지만 보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직 사병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직 사병은 그 자료만 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이 기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만일 23, 24일 날 이 복귀가 안 됐다면 그 부대가 난리가 났어야지 25일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